김대중 백낙천 이해찬 윤호중의 나라는 우리나라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두 나라가 된 것만큼이라 한반도 이남에서 두 나라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갈수 없는 두 나라입니다. 체제 전쟁, 이 나라를 놓고 벌어진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수십 년 했지만 이제 와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유쾌한 느낌이에요. 최근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께서 거의 거사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운동권 정치인들 제대로 전향하라 이 기사를 뉴 패러다임에 냈어요. 김문수 지사를 다시 한번 만나는 느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19살 고등학교 3학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셨어요. 19살과 같은 꿈과 마음을 갖고 대학 입학 시험보다 더 열심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연구하고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만큼 더욱 찬란하고 더욱 위대하게 자유통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문재인 일당이 앞으로 그 내리막길과 그 최후가 매우 처참할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 경제사회 노동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일하시면서 드디어 제대로 승부수를 냈습니다. 주사파들을 향해서 물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김무수 지사님이 거기다가 아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문재인은 총살감. 군법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 이 뜻입니다. 김일성주의자 지금도 같은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한 자극적인 발언인가요?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은 실종되고 거의 북한이 한국을 다스리는 것 같은 저만 느꼈나요? 이제 이렇게 포문이 터진 이상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박지원 극렬 발언 김문수는 윤 정부의 인사 참사. 이 글의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 댓글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당군 이래 최대 인사 참사는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장을 친북 인사 박지원이 하는 것이 문재인이 총살감인 핵심적인 이유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을 지난 5년 겪었어요. 저는 근데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초. 여러분들 정말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희망 없습니다. 천벌 받습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김일성 우상 숭배를 허용한다? 방관한다? 여러분 무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박지원이 김문수 발언이 문제적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적인 것은 어떻게 감히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가 어떠니 김정은을 극찬을 하는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합니까? 국정원 자체가 그 하나의 간첩 집단으로 됐고 그런 진공 상태를 우리가 5년 겪었다는 것이죠. 김무수 지사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 김일성보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상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정도는 아니지만 김대중 우상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김대중 우상을 깨뜨리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김대중 우상이 지금 한국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에 관련된 두 개의 사실, 김대중 납치 사건, 하나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두 개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내란 음모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차이 나지만 동일한 사실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한민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김대중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들이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한민통이 정말로 단순한 해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면은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1914년 8월 15일 제1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 이렇게 돼 있죠. 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연 한민통 조총련이 아니라 민단 소속 일부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조종을 받는 조총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독한 공작기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1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1교포 출신인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총으로 암살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소위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적의 편에 서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의 자금을 받는 사건이고 적과 내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명백한 공안 사건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정권을 잡고서 마치 간첩도 간첩 아닌 것처럼 간첩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스타디움 플레이그라운드 내부만 들여다보면 좌익수 우익수가 다 따로 있죠. 좌익수 우익수가 다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천군 백군이 있어야 되고 서로 윈윈하는 적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관중으로서 즐겁게 이 경기를 구경하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죠. 하지만 잠언서 말씀에도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발을 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바깥에서 이 경기장을 깨뜨리려고 하는 테러스트, 적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면 이 적들의 존재는 좌익 우익과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 좌익들은 그냥 순수한 야구 경기 좌익수 우익수가 아니고요. 적 테러리스트와 하나가 된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때 좌익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마치 좌익은 민주화를 했고 우익은 산업화를 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성공적인 나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아주 질적으로 고양이 된 성공적인 나라 우리가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민주화도 좋고 산업화도 좋죠. 유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중화공업에 성공했냐, 유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는데 일면적으로는 다 긍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1000배, 뭐 2000배, 3000배, 4000배 이렇게 무역고를 올리고 이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제어하는 그런 것은 필요했죠. 그리고 유신이라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 직후에 바로 같은 해에 불과 석 달인가요? 후에 발표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한을 직접 보고 잘못됐다가는 우리가 적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닐까요? 그래서 유신이라는 것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아직 우익으로 돌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익은 아닙니다. 전 좌익도 아니고요.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있는 불가침의 권리, 천부인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유독 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 정치운동가, 정치사상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일이 아니죠. 저는 말 그대로 인권운동가, 정치운동가, 정치사상가죠.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우익 좌익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기 싫어해요. 어떻게 유신 편만 듭니까? 그럼 민주화운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민주화해야죠. 군부 독재, 군부 권위주의 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군부가 통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유신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민주화 운동을 적과 동침하면서 적과 내통하면서 한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가, 대한민국 좌익들이 북한 김일성 자금을 쓴 것이 용서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은 김일성 공작 기구와 손을 잡고 내통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이 과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보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보가 무엇입니까? 지금 친북 단체들이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진보예요. 진보. 여러분, 진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보라는 것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 역사 발전의 합법 칭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 영어로는 progress 또는 어드밴스. 어드밴스든 프로그레스든 어쨌든 나아진다는 뜻인데 지금 한국에서 대진연 한국진보연합 반미운동을 하면서 미국 대사 관절을 뛰어넘는다거나 이런 진보대학생들, 또는 예전에 뭐 통합진보당, 예전에 조봉암의 진보 뭐 등등해서 이 한국에서 진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북 종북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태보한 집단이 북한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가장 태보시키는 인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북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이 신석기 시대보다 못합니다. 신석기 시대는 뭐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더라도 좀 자유롭게 따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지 않아요? 구석기 시대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의 관점에서 북한만큼 태보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과 함께하는 것을 진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김대중, 이해찬, 윤호중, 백낙청의 문제는 잘못된 진보 개념이다. 북한에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된다. 법치가 있어야 된다. 우상화가 타파되어야 된다. 이런 거 진보 아닙니까? 그게 프로그레스 아니에요? 한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진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인류 역사상 가장 태보하고 가장 악한 조직 또는 인물에 대해서 진보라고 부르면서 생긴 심각한 가치 전도 현상.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거의 총살감이다, 사형감이다. 이렇게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셨는데요.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당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수혜자예요. 뭔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세대에 대해서 좀 당당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노동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을 했고, 정치운동을 하신,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하셨던 김문수 지사님 입장에서 김일성 집단을 따르면서 진보라고 부르는 이 세력은 그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